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대형 오보를 내놓고도 그간 뻔뻔하게 버텨오던 한겨레 신문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뒤늦게 크게 사과했습니다. 한겨레는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별장에 들러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검찰이 덮었다는 지난해 보도가 오보였음을 공식 시인하고 윤 총장과 독자들에게 크게 사과했습니다. 한겨레의 이번 사과는 검찰 수사와 곧 이어질 재판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한겨레는 2019년 10월 11일자 일면과 온라인에 또 주간지 한겨레 20일 1283호에서 윤중천 별장에서 윤석열 접대했다,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등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황당한 음해성 허위 보도를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나는 건설업자의 별장을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며 한겨레를 출판문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국회 출석에서도 명예훼손된 부분에 대해 같은 지면에 사과한다면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 한번 재고해 보겠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한 바 있습니다. 수감직인 윤중천도 변호인을 통해 윤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으며 원주 별장에 온 적도 없다고 한겨레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고, 이로 인해 한겨레는 완전 코너에 몰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의 강력 대응 방침과 윤중천의 보도를 부인하는 입장 발표에도 한겨레는 자사 기자들을 동원해 한동안 추가 취재와 보도를 이어갔지만 결국 자신들의 허위 보도를 뒷받침할 어떠한 타당한 근거도 찾는 데 실패했고, 코너에 몰릴 대로 몰린 한겨레는 결국 윤석열 총장을 향해 신문 1면에 대형 사과문을 게재하고 윤석열 총장의 국회에서의 발언대로 선처를 기대하는 굴욕을 자처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에 의해 사회적 흉기로까지 비판받은 바 있는 MBC도 윤석열 총장 측근 검사장 운운하며 윤 총장을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보도를 한 바 있는데,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MBC의 그 같은 보도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는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MBC가 이날 한겨레의 대형 사과문 게재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궁금합니다. 이날 한겨레의 사과문에 실린 스스로가 인정한 자사 보도 문제점 내용 중엔 과연 한겨레가 정규 언론사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윤 총장에 대한 황당하고 충격적인 음해 모략성 보도가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내용이 실려있어 눈길을 끕니다. 한겨레는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시인했습니다.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등으로 의혹을 제기했지만 윤중천의 발언이 과거사위 보고서에 짧게 언급됐다는 것 외에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부실 취재를 인정하면서 수감 중인 윤중천을 접촉하거나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보도 뒤에 윤중천이 윤석열 총장을 안다고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을 때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한겨레가 자인한 자신들 보도의 두 번째 문제점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취재원에게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내용임에도 마치 윤중천에게 직접 들은 것처럼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윤중천, 윤석열을 별장에서 접대했다와 같이 인용 형식으로 표현했다고 보도의 문제점을 실토했습니다. 보는 눈을 의심케 할 지경의 허위 보도가 아닐 수 없고 윤 총장에 대한 공격에 혈안이 된 나머지 보도의 기본과 윤리를 완전히 망각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겨레는 이어 또 다른 충격적인 실토를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 소재 윤중천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고 썼는데, 하지만 보고서에 기술된 윤중천의 발언은 윤석열 검사장은 땡땡땡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였지만 제목과 기사에서 수차례 접대 같은 단어를 썼으며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였지만 왔다고 단정적으로 기술했다면서 과장과 허위가 뒤범벅된 보도였음을 실토했습니다. 이 같은 허위 보도의 끝판을 시인하는 듯한 한겨레의 사과문을 읽노라면 한겨레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짐작해 합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시인하지 않고서는 윤 총장의 강한 분노감 표출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향후 재판 과정을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뒤늦은 사과문 게재에도 불구하고 한겨레의 태도엔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2019년 10월 11일에 최초 기사가 나갔으니까 그로부터 무려 7개월이나 지난 뒤에야 사과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겨레의 최초 보도가 나온 직후 당시 경찰과 검찰 관계자,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특별수사단, 검찰 과거사위원회 모두 한겨레신문의 보도를 반박했고 핵심 당사자인 윤중천의 반박 입장도 곧바로 나와 한겨레가 자신들 보도가 허위 보도라는 것을 아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이나 시간을 끈 것은 윤 총장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 의지가 크게 부족했고 따라서 이번 사과문 게재 역시도 그 진정성이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권 법무부와 한겨레 MBC 등의 친정권 매체, 최강욱 등 친조국 정치 세력들이 윤 총장을 겨냥한 집요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이 확실한 근거를 찾는 데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위상은 강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